네, 여러분들이 자 앞으로 한 열흘, 한 2주 정도 내로 야산에 가셔가지고 자 이런 꽃이 이런 꽃 펴 있는 식물을 찾으시면은 이게 바로 영화자죠. 지금 씨앗을 채취할 때입니다. 자, 저 안쪽에 있는 저런 애들은 씨앗이 다 된 거예요. 자, 보면은 요때쯤 여기 보이죠? 요때쯤 씨앗을 채취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꽃잎이 요 꽃잎이 말라서 거의 이제 떨어질 무렵 이때쯤 씨앗을 채취를 해야 됩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얘네들은 좀 늦었어요. 다 떨어져 버리죠. 자, 여기 보면은 요 씨앗이 잘 된 애들이 이렇게 있죠. 이렇게 말라서 거의 이제 얘네들도 내일 정도 되면 얘네들 떨어집니다. 떨어져 찾을 수가 없어요. 여기 이런 애들. 자, 채취해 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햇볕에 말린 다음에 잘 싸놨다가 내년 봄에 뿌리세요. 뿌리고 갈고리로 살짝 한번 긁어 주시면은 발화율이 한 30 정도, 많으면 한 50, 요 정도 발화를 하게 될 겁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요런 애들 딱 좋아요. 이런 애들이. 자, 보이시죠? 요런 애들을 채취를 하세요. 얘네들은 조금 완전히 저기 익은 다음에, 씨가 익은 다음에 채취를 하게 되면 많이 떨어져 버려요. 그리고 찾을 수가 없어요. 자, 여기 보면 씨앗들이 다 날아간 애들이 많아요. 이게 다 날아갔잖아요. 봐. 그러니까 요거 오늘 채취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. 요게 요렇게 된 거. 여기 보이시죠? 요거. 내일 가면 이거 떨어져서 없어집니다. 얘는 도라지 씨보다도 도라지 씨 엄청나게 작잖아요. 거의 보일락 말락. 그보다도 더 작아. 먼지 같아, 먼지. 그러니까 지금 막 씨앗이 맺히는 시점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기 들에 나가셔서 영화자 비타민 나물 얘만 좀 심어놓으면은 쌈거리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되잖아요. 왜냐하면 다년생이기 때문에 해마다 너무너무 맛있는 자 쌈이면서 뭐 무침도 좋고 샐러드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이 영화자가 지금 한참 씨앗을 맺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아주 딱 맞는 채취하기 딱 좋은 그런 정도로 연그렸어요. 자, 앞으로 1, 2주, 2주 정도, 길게 2주 정도 내에 나가셔서 채취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영화자 씨앗 채취와 또 봄에 어떻게 파종할 것인가. 파종은 쉬워요. 그냥 뿌려놓고 갈고리로 살짝 몇 번 긁어주면은 그럼 지네들이 알아서 발화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. 한 30%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죠. 자, 서두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